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림을 그린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았는데 아버지의 두 손이 각기 달라요. 왼손은 아주 그 남성다운 힘줄로 강인한 그러한 이 모습이었고, 오른쪽 손은 부드러운 여성적인 손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아버지는 부성의 아주 강인한 그리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오른손의 부드러운 모습은 모성애를 그렸다고 했어요. 모성애. 예.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는 가지고 계시는, 예, 그런 분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 가지신 분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요, 한 집을 나간 이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입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누구나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그러한 비유예요. 자, 그런데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 탕자, 아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네. 성경은요, 누가복음뿐이 아니라 어디에도 탕자의 아들, 탕자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 네. 하나님 마음으로 살 때에 어디에서든지 뭐예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직장에서도 다 어떻게 서로가 정말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된다. 모든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어라.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마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물론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이 당시에 이 재산 분배는요, 만약에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러면 큰 아들에게 작은 애들에게 줄 몫의 두 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게 되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 상속을 주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가 정말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늘 내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건강한 가운데에 상속을 주는 건 그거는 아버지에게도 뭐예요? 불효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때를 썼기에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아들은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며칠이 못 되자마자 바로 집을 떠나서 먼, 예, 참 그 가까이도 아니라 그 먼 곳으로 이제 도망가듯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3절에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그렇죠. 그 후 며칠이 안 됐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이 아들의 마음에는요, 정말 좀 아버지 품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돈을 받자마자 그냥 줄행랑으로 도망치듯이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삶,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껏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서 다 좀 경험들을 다 해보셨으라고 봅니다. 자녀들이 자꾸만 자라면서요, 부모 간섭받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집을 나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어떻게 뭐 무슨 이 실력이 안 되고 뭐 이 돈이 없어서 이 집을 못 떠나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가 형편만 되면요, 빨리 집을 떠나고 싶은 것이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왜 나를 묶어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이제 돈을 가지고 떠납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뭐 미천도 든든해요. 뭐 젊고 실력 있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갖춘 상태에서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게 인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들이 허랑방탕을 하게 됐어요. 그냥 돈을 이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찾아간 것이 어디냐? 돼지 치는 곳을 갔어요. 돼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돼지 친다 그러니까 에이 그나저나 그냥 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라는 것은 정말 아주 극강, 돼지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짐승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저 유대인, 저 모슬렘들 보면은요, 어디 뭐 전쟁을 할 때 돼지 피를 발라가지고 돼지를 뭐 전쟁하는 데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탈레반들이 가까이 못 온대요. 그거 괜히 그 돼지 피 뭐 묻었다가 돼지 만졌다가 내가 저 어디에요? 저 하늘나라. 응?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어요. 총알에다가 돼지 피를 발라라, 돼지 피. 그러고 그걸 총에 맞으면 그들은 가장 그것을 아주 뭐예요? 두려워한다, 두려워. 총 맞은 것도 그런데 돼지가 몸 안에 들어가면 그 피가 자기가 지금 싸우는 게 뭡니까? 의의 전쟁. 자기는 정말 하늘 아버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받을 게 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것이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돼지 치는 곳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 먹는 그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같이 사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정말 고통 중에 가장 고통이. 자, 그런 곳에 살면서 이제 이 아들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전에는 추워도 아버지 생각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삶이 어떻게 절망의 나락 속에 가장 뭐예요? 그 이 정말 밑바닥에서 더 이상 솟아나올 수 없는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내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아버지와 함께 살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자, 왜 세상을 다 뿌리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아마 이 두째 아들 탕자, 이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다, 세상 어떤 거 견줄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겠어요? 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회개뿐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이 봉변을 당하든 무슨 뭐 이 난리가 나든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동영상 준비하다가 제가 다른 거 하나 또 본 게 있는데요. 아,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자기 집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들은 신문을 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만히 멍하니 이 앞을 쳐다보는데, 아, 참새 한 마리가 날라와서 나뭇가지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저게 뭐니? 아들 신문을 보다가 또 곁눈질 보니까 참새가 있어요. 그래서 참새요. 또 참새가 또 다른 데 가서 앉았어요. 또 아버지가 저건 뭐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좀 화가 났나 봐요. 참새요.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저 나뭇가지에 또 앉았어요. 저건 뭐니? 아버지를 한번 째리면 참새요. 또 아버지가 또 와서 또 자기 참새가 따는 곳에 또 가서 앉으니까요. 이제는 버럭 화를 냅니다. 그냥 막 그냥 그래서 참새라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참새요, 참새.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민망하시고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에 나오셨어요. 근데 뭐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버지 일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펴시더니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큰 소리로 읽어봐. 그러니까 아들이 읽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세 살이 조금 넘었을 때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것이 뭐예요? 나는 참새라고 일러줬다. 그리고 계속해서 21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아주 다감하게 그 참새라고 대답을 해줬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될까봐 나는 아이를 잘 보살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줬다. 아들이 그걸 읽더니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아버지를 안아주고 아버지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자,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아까도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도 아마
그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동영상을 볼 때에 참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구나. 맞아. 아버지가 저래.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위해 살려고 희생하는 게 아버지다. 아버지.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에게 좀 더 좀 뭐든 주었으면 좋겠는데 주지 못하는 것이 참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께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아버지가요. 야, 너 이놈의 자식이 왜 왔어? 응? 내가 너에게 그냥 그 많은 돈 다 재산 이 유산 준 거 다 어쩌고 이 빈털털 이렇게 거짓말로 왔냐? 그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얼싸 안고 그 선거가 뭔데? 그 아버지가 아마 맨발로 그 아들 보자마자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뭐 새 옷도 입혀줬어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은 뭐예요? 죄악을 바른 죄. 이 아들이 죄 짓고 돌아왔는데 죄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또 가락지를 껴줬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권위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이 왕이 가락지를 가지고 도장을 한번 찍으면 그냥 나라의 법이 그대로 그냥 그 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들을 다시 한번 뭐요, 이 집안에 이 뭡니까? 자, 그러한 아들로 내가 인정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을 신겼다. 신은 이 당시에는요, 이 종들, 노예들은 신을 못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이 아들을 이제는 뭐예요? 내 아들, 넌 종이 아니야. 넌 노예가 아니야. 버림받은 그러한 자가 아니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자,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 그 다음에 뭡니까? 잔치를 벌여. 살찐 송아지, 뭐 온갖 그냥 그 음식들을 다 마련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부분은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어떠한 태도로 그렇게 이 나간 이 둘째 자기 동생을 대했습니까? 오늘 보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봅니다. 26절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첫째 아들이 묻는 거예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잔치가 이게 무슨 이 뭐 왜 그러니 뭐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잔치가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아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기쁘셔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왜?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한번 1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거예요. 왜 하셨냐? 여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모였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아니 이 죄인들하고 어떻게 감히 같이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속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율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아버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아버지 뭐 이렇게 마음에 어떠한 아픔이 될까? 절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못 읽었어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죄인 된 아들까지도 받아주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자식으로 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떠한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기주의에다가 율법주의에다가 저 돌아온 내 동생 저이 못된 놈 혹시라도 내 재산을 또 저이 동생에게 이 재산이 가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평생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았는 그러한 아버지.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만민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아홉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죄인들, 세리들 이 당시에 보면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니잖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버지 마음과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아서 혹시 나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는 아닌가? 나는 율법적으로 정말 신앙,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누구보다도 난 남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 자,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서 좋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날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버림받은 영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템파계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